4m 20 대형 거실에 4m 20 대형 주방까지. 이 바깥으로는 텃밭이 옵션입니다. 3층은 4m 21번 방과 3m의 2번 방, 그 바로 옆에는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4층에는 4m 23번 방과 그 앞에는 이렇게 드넓은 외부 테라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김포시 대명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으로 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가능하고요. 자차 15분 이용 시에는 구례 신도시 진입이 가능하고요. 구례 신도시 안에는 이마트와 김포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마TV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김포 대명리에 위치해 있는 41세대 땅콩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운하우스고요. 주차는 이렇게 100%인데 중간중간에 공용주차장 있기 때문에 200%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너구리랑 함께 집보러 가시죠. 네, 현관부터 들어오시면 여 부분이 지금 전실이에요. 야, 전실이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있는데, 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세대만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뒷세대들은 앞에 저기 정면에 보시면, 네. 저 세대들은 저렇게 마무리가 돼 있고요.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이쪽에가 이제 바로 이제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 신발장이 네 칸이에요. 네 칸 이렇게 돼 있고요. 띄움 시공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해갖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예, 올라오시면은 올라오는 편에 이쪽에 서랍장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뭐 책 같은 거나 간단한 거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집 구조는 1층부터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오른편에는 주방이 돼 있고요. 이쪽에는 거실 겸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부터 볼게요. 네. 네, 여기가 거실 겸 방으로 쓰셔도 되는 공간이고요. 사이즈는 지금 4m 20이고요. 이렇게가 3m 50이에요. 와. 이게 거실인 거죠, 지금? 거실로 써도 되고, 방으로 써도 되고, 솔직히. 네. 근데 제가 여기 손님을 한 두 분을 계약을 시켜봤어요. 근데 여기를 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를 방으로 쓴다고 하면 방이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쪽 공간에는 뭐 여기 소파를 놔줬는데, 이쪽에다 소파 지금 6인용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이쪽에다는 대형 TV 딱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공간이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개방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제 자리를 한번 바꿔가지고 이제 가볼게요.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 편에가 메인 욕실이거든요. 욕실 한번 이어서 볼게요. 네. 욕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욕실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는 욕실인데 조금 아담한 감이 있어요. 네, 딱 아담한 빵 욕실 느낌? 예, 아담한 감은 있는데 있을 거 다 있어요. 여기 샤워기 있고요. 여기 변기하고 세면대 있고요. 여기 거울장 이렇게 넉넉히 있고요. 그 미끄럼 방지 타일에 투톤 컬러로 해갖고 벽면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이렇게 쭉 와볼게요. 네. 쭉 오게 되면은 이쪽 편이 뭐냐면은 이쪽 편에가 다용도실이에요. 네, 이쪽 편에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워시타워 두시고도 이쪽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세탁기나 이런 거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주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방 공간이 이 공간 다가 주방이에요. 지금 4m, 아까 저게 4m 20, 30이었잖아요. 아... 그만큼 공간 똑같이 나와요. 아까 그 거실 같은 게 이제 주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도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 저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냉장고 자리 두 자리. 와, 양문형 두 대. 네, 딱 나오고요. 여기 상판이 기역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오... 기역자인데,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조리대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네. 굉장히 넉넉하게 공간 되어 있고, 이런 데다 정수기라든지 에어프라이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싱크볼 자체가 굉장히 깊은 걸로 사각형으로 잘 낮아 있고요. 창이 두 군데 낮아 있어요. 환기나 이런 거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보이는데요, 좀? 벌써 보였나요? 네,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가 식탁 자리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6인용 놨는데 좁아 보여요? 아니, 6인용 놔도 네. 폭이 너무 넓은 거 같아요. 6인용 놔도 공간 되게 넓어 보이죠? 네, 여기 네. 한... 여기 한 더 해서 만약 8인용이면 8인용까지도 되고. 맞아요. 네. 진짜 8인용 놔도 요만큼 빠지는 거거든요. 네. 요만큼 빠지는데 6인용 도구도 이만큼 정도 남을 공간이면은 사이즈는 진짜 넉넉하시고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쿠쿠커 진짜 좋은 거 썼어요. 메이크로 썼네. 예, 굉장히 좋은 걸로 썼고요. 여기 옆에 문이 있잖아요. 네. 한번 나가볼게요. 예, 이렇게 나오시면요. 여기가 텃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쪽으로 쫙.
오. 텃밭이 길게 돼 있거든요. 오. 여기 부분 텃밭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데크 좀 깔아가지고 데크 이용하시면 바베큐 공간 충분히 빠지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뭐 괜찮네. 뒤에 이 텃밭 공간은 조금 보시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주방 뒤에 있는 텃밭 공간까지 봤고요. 지금 이제 2층 공간을 본 겁니다. 바로 3층으로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3층 공간을 올라오는데요. 이 벽면 쪽이 전부 다 탄성 코팅을 다 해놨어요. 아. 네, 이런 데가 다 탄성 코팅이에요. 벽지가 아니고. 그래갖고 결로라든지 곰팡이에 걱정 없을 것 같고요. 딱 3층으로 올라오시면요. 여기가 이제 또 욕실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다용도 공간 하나 더 있고요. 양 옆으로 방방입니다. 다용도 공간 살짝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 오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다용도 공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자른다고 하면 충분히 수납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주피디님이 서 있는 이쪽, 여기가 욕실이거든요. 아까 작았잖아요. 네. 들어가 보세요. 오. 욕실이 여기부터 되게 넓어요. 이게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네, 욕실이 여기부터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래층이 거실 겸 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 접대용으로 했을 때는 거만한 욕실도 충분하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진짜 여기는 방방 나눠져 있는 데라고 충분히 여기는 이제 공간 넓게. 여기 아래층에서는 이게 욕실이랑 세탁실이랑 네, 나눠지니까 네, 같이 있으니까 이걸 반 잘랐으니까 아까 네. 여기는 하나로 해갖고 충분히 넓고요. 여기 샤워부스 있고요. 여기 세면대하고 변기하고 거울장 크게 있고요. 아래랑 벽면은 아래 거랑 똑같이 미끄럼방 타일이랑 투톱 컬러 마무리 됐습니다. 이어서 한번 이쪽 뒤쪽에 있는 방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라고 할게요. 아래에 있는 걸 거실이라고 하면 여기 사이즈가 지금 4m 20에 여기가 3m 30 나와요. 역시 여기가 이제 다 사이즈가 기본 바로 네. 4m 넘게 그냥 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네. 똑같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뭐 사이즈는 워낙에 크니까는 뭐 말할 건 없고요. 벽면 쪽에 이제 실크 벽지 마감되어 있고요. 창호가 시원시원하게 크게 와, 진짜 시원시원하게 크다. 놔져 있고 지금 이만한 책상을 뒀는데도 공간이 엄청 남는다는 게 굉장히 크긴 없네요 이게. 네. 그리고 여기가 또 옆에 보시면요 서브로 요만큼 죽은 공간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묵은 침 같은 거 있잖아요. 넣어놓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옥장 느낌처럼 써도 되겠어요. 네네,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공간은 상당히 넓으니까 이제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 장치 있잖아요. 네. 여기 각 방마다 다 있어요. 오. 각 방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네. 쭉 들어오면은 여기 인터폰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4층에 있잖아요. 문 열어주려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열면 다 열려요. 이게 각 층마다 다 있어요, 또. 아, 층마다 네, 있어요? 층마다 다 있어요. 그럼 각 층마다 그냥 한번. 네, 그냥 4층 그냥 있으면 4층에서 열어주고, 3층 네. 있으면 3층에서 열어주고. 아까 우리 들어왔을 때 아무도 안 내려왔잖아요. 네. 열어준 거예요, 이거 갖다가. 아.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올게요. 여기가 이제 2번 방이에요. 오. 2번 방인데 여기도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요.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봤는데 여기가 2m 90이고요 이쪽으로 3m 20 나와요. 아, 여기가 드디어 다른 데 다 너무 넓었잖아요. 네. 이제 좀 방 같은 느낌이 살짝 나네요. 아, 근데 여기도 작은 게 아니라는 게 이쪽에다 침대에 딱 두시고 책상 같은 거 딱 두신 다음에 옷 같은 거 있죠. 네. 옷 같은 거는 이쪽으로. 야. 이쪽으로 이렇게. 와, 말도 안 되게 넓네. 드레스룸이 드레스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드레스룸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옵션이에요. 아, 이거 주는 거예요? 예, 시스템장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 있으면은 뭐 여기 방 2번 방에다가 뭐 침대랑 딱 책상만 딱 두셔도 그치요. 빵이장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이제 3층까지 왔잖아요. 바로 또 해갖고 4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 4층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요. 이쪽에 또 욕실이 있고요. 이쪽으로 해갖고 좀 다랑 느낌 나는 창고가 있는데 이거부터 볼게요. 네. 여기가 좀 다랑 느낌 나는 창고예요. 오. 보시면 여기 공간도 있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약간 올라...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사다리 같은 걸 좀 만들어도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이런 거 애들은 또 환장하지 또. 그렇죠. 네. 우리 애들 또 생각나네. 이렇게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은편에 여기 있는 욕실도 한번 볼게요. 네. 뭐 욕실도 아까 아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커요. 그대로 올라왔네요. 2층 네. 빼고 다 큰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2층 거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즈 넉넉하고요. 여기는 환기창도 이렇게 낮아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없고요. 이 공간 이렇게 남는 거 봐. 지금 중간 여기에 공간. 세면대 그대로 하나 더 넣을 수 있겠네. 그렇지. 욕조를 그냥 해도 그냥 무리 없는 크기. 그러면은 이제 욕실을 봤으니까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있는 방을 한번 볼게요. 방 사이즈가 오, 큽니다. 카메라 담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 에,
방이 진짜 이렇게 하고 또 옆으로 양옆으로 빠지잖아요. 네. 사이즈는 진짜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를 지금 봤는데 사이즈는 4m 20에 3m 20입니다. 아, 뭐 다 4m가 넘으니까 당연한 거네요. 아, 그렇죠. 하, 이 정도면은 솔직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래층가처럼 붙박이장을 이렇게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파티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뒤에 드레스룸 이렇게 만들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방 크니까요. 그냥 책상이나 그런 거 아무 데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네. 그 창이 두 군데 낮아 있어요. 두 군데 낮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방감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이 집에 마지막 남은 공간 아직 안 봤잖아요. 네. 마지막 공간 한번 볼게요. 이쪽이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 아, 문이 좀 다르네요. 네. 이쪽으로 딱 나가면은 이렇게 테라스예요. 이야. 네, 테라스 공간이에요. 테라스 공간. 여기 진짜 너무 좋다. 네,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고 또 이 마감을 유리로 했어요. 유리. 이거 비싸거든 또. 아, 이런 거 집에서 보기 쉽지 않죠. 그렇죠. 난간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철제나 이렇게 싼 걸로도 할 수 있는데. 어디 나가서 카페 같은 데서나 본 거 같은데 약간 좀. 그렇지. 아무래도 지금 테라스가 이렇게 넓으니까는 뭐 바베큐 파티라든지 아니면 애기들 물놀이. 여기 보시면은 옆에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스위치보다 전원 코드도 있어요. 전원 콘센트까지 다 있기 때문에 뭐 전기용품 쓰는 거든 여기 와갖고 뭘 해먹는 거든 상관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땅콩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은 집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죠. 왜냐면 층간소음 때문에. 근데 여기는 1층, 2층, 3층, 4층이 다 우리 집. 그냥 어디서 뛰든 간에 우리 집. 그렇죠.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되냐면은 맨 위에 여기 보시면은 네. 옥상 공간을 쓸 수는 없어요. 여기 계단이 있는데 네. 쓸 수는 없는 게 이 계단 올라가고 여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저 앞쪽을 한번 비춰주실래요? 저쪽? 저 앞쪽에 있는 거 패널 보이시죠? 저기 네. 태양광 패널이에요. 아. 저걸 각 집마다 다 설치해냅니다. 아, 그래요? 저거 기본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실장님한테 들었는데 저거 태양광 패널 저 정도면은 여름에 에어컨비는 저거 갖다 다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에어컨 막 써도 되겠다. 그럼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갖고 오늘의 모동 공간을 봤고요. 오늘의 현장은 김포 대명에 있는 땅콩주택이고요. 총 세대수가 41세대 타운하우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콩주택지구는 이제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관리비가 되게 적게 들어가고요. 주변으로 이제 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에 굉장히 편하고 어린이집 또한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 이용 시에는 여기 앞에 바로 나가시면 이제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쭉 나가신다고 하시면 서울 이제 마곡동까지는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례 신도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 4층을 쓰는 땅콩 주택인데 이 가격이 완전 깡패예요. 가격이 2억 후반이에요. 와, 잠깐만. 4층까지 다 우리 집인데 2억대? 예, 네, 2억대예요. 2억대. 오. 2억 끝에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3년 전 분양가예요. 3년 전 분양가. 정확히. 3년 전 분양가인데 지금 여기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꽤 있거든요. 전원주택 제일 저렴한 게 지금 5억 9천에서 6억 3천이에요. 근데 여기서 2억 후반에 이걸 분양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방 크기가 다 엄청 컸잖아요. 작은 게 하나도 없고. 예, 방들이 다 사이즈가 좋게 나왔고요. 여기 각 방마다 온도 조절도 다 되고 그 외부에 테라스까지 하나 또 있고 네. 그 주차 공간은 넉넉해요. 여기가 두 대는 될 수 있어요. 두 대는. 야, 네. 진짜 괜찮은데. 그러니까 분양가는 상당히 저렴한 거고요.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는데 담보 기준으로 했을 때 5천 정도 있으시면 돼요. 네, 5천이면은 괜찮죠. 지금 이 정도에 웬만한데 좀 2억 후반 넘어가면은 웬만하면은 다 거의 한 7, 8천 이 정도 선인데 그렇죠. 여기가 담보로만 한 5천이니까 만약에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면 이쪽 왼쪽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이쪽 편에 있는 매물번호 꼭 확인해갖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입지는 나쁘지 않고요. 거기다가 분양가는 완전 깡패라는 점. 자, 오늘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